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as if I await you the words. It's alright. It's alright.오늘 찾아갈 도시는 자연치유도시 제천. 기차역과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는 이곳은 화산동인데요. 주부의 초대장에 유혜정 리포터가 한껏 들떴나 보네요. 빨간색 벽돌이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는 2층 상가주택. 평범해 보이는 이 집에는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결혼 34년 차 박경희 주부를 소개합니다. 대지 165제곱미터, 건물이 158제곱미터 규모의 2층 집. 별도의 정원은 없지만 평소에 사랑을 듬뿍 주고 있는 화분을 쪼르륵 놓아 싱그러운 느낌을 살렸습니다. 정겨운 쪽문 너머 펼쳐진 1층. 최근 상가를 주부만의 생활 공간으로 개조했다는데요. 어때요? 우와, 너무 예뻐요. 오래전부터 골동품이나 앤티크 느낌이 나는 소품들을 좋아해 수집해온 박경희 주부. 올해 1층 상가 세입자가 나가면서 오래된 집을 개조하게 됐는데요. 상가 느낌을 지우고 100% 주부의 취향과 로망을 반영한 낭만 하우스로 만들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 집이 30년 전에 제가 지은 집이고, 그리고 이 공간이 상가 건물로 지은 거기 때문에 남이 이제 와서, 세입자가 와서 이제 3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살고 보니까 내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돈을 생각하면은 공간을 못 만들었겠죠. 아내로서의 하는 일과 남편이 하는 일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냥 그러다가 그냥 각자 방으로 돌아가면은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좀 새로운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느낌이 드니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차를 거의 주로 마셔요.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은 좋더라고요. 그냥 나만의 공간, 나만의 여유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남편분하고 이렇게 대화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참 부럽다. 나도 나이 들면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혼 34년 만에 받은 큰 선물. 방 하나에 거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진 1층. 구경 가볼까요? 먼저 주방입니다. 소품들이 주는 화려하고도 알록달록한 느낌과 달리 주방 분위기는 화사하면서도 차분한데요. 주방 전체를 톤이 다운된 카키 색상으로 중심 분위기를 잡고 가구와 소품으로 재미와 변화를 주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는 수입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구울 때도 조금 이렇게 그냥 약간 국내 그거 하고 조금 약간 공법이 좀 틀린가 봐요. 이렇게 타일을 보시면은 하나는 짙고 조금 하나는 좀 연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같은 타일인데도 조금 그 가장자리는 조금 연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래된 앤티크 소품과 타일이 주방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인 듯 문이 아닌 이것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것도 주문 어떻게 제작하신 거예요? 이거는 주문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집에 우로 올리는 창이 있었어요. 옛날 고가구에 제가 나중에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여기서 활용을 한 거죠. 오, 이렇게 창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틀리죠? 네, 색다르죠? 저 위에 나무도 살짝 깎여 있는 게 옛날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체를 보시면은 네. 못으로 박잖아요. 근데 못으로 박은 게 아니고 다 나무와 나무 연결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아~ 예 요즘 나오는 것더라고요. 어 진짜 여기 네. 안에 나무 이렇게 있네요. 세월의 손때가 묻은 소품으로 더 아름다워진 집안. 주부의 센스 있는 감각이 돋보입니다. 이번에는 거실로 가볼까요? 그림, 자수, 피아노, 기타까지 다양한 취미를 가진 주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해 거실 공간을 크게 배치했는데요. 거실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아, 창요? 네. 예, 이 창은 이제 제작을 한 건데요. 네. 이 창이 보통 다른 창문은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열잖아요. 근데 저희는 창문을 조금 크게 내려니까 좀 어정쩡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새 창으로 만들어서 요건 접이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좀 푸르름이 좀 이렇게 더 좀 많았으면 좋은데 이걸 다래나무로 지금 연결을 시켜가지고 창문 지나가게 했어요. 또 이게 엠보싱 유리다 보니까 요렇게 닫잖아요. 그러면 네. 바깥에서 어리는 그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자연광 같은 아유, 게. 그렇죠. 저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뭐 행복 자체죠.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창문. 크기가 똑같지 않고 공간마다 디자인을 다르게 한 것도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동안 갈고 닦은 통기타 솜씨를 특별히 선보이는데요. 제천 화산동에서 나고 자란 건물론 100m도 채 안 된 곳에서 시집 왔다는 박경희 주부. 그러니까 화산동에서 60년째 살고 있는 셈이죠. 오늘은 3, 40년 된 친구들이 집들이를 겸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집은 예쁘게 꾸며서 바라보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집도 사람처럼 늙어갑니다. 3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도 쓸고 닦고 고치고 부지런히 집을 가꾸다 보니 나와 가족, 지인 모두가 좋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좀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고 막 새 집으로 가고 싶고 막 이렇진 않으세요? 아파트로 가고 싶을 때도 있죠. 네. 편하잖아 아파트가. 근데 땅에서 땅 기운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우리 애가 29살이 되고 이 집에서 그냥 무럭무럭무럭 아무 탈 없이 자라는 거야. 애들 잘 자라면 그게 더 보이죠. 그럼 애가 둘인데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지금은 뭐 절대적으로 뭐 못 간다는 거죠. 아 오히려 더 이 애착이 있구나 이 집에. 안 간다. 하긴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어디에서 부는지. 가족들은 그동안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 박경희 주부가 이곳에서 원하는 걸 마음껏 했으면 한다는데요. 그 고마운 마음을 받아들여 30년 세월을 함께해온 오래된 가구들과 아기자기한 꽃자수를 놓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전원생활인데 도심에 살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주택을 만들고 싶을 텐데 그런 분들의 뭔가 팁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하셨으면 더 편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을까요 선생님? 구옥이든 뭐 어쨌든 자연스러운 거를 저는 그리고 옛날 거 요즘에는 막 이렇게 그냥 바로 부숴버리고 새로 짓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못마땅한 것 같아. 그냥 살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옛날 거는 그냥 살려서 그래서 인테리어 많이 잘하잖아요. 그 공간에 맞게 네네네네 하는 게 제일 좋은 팁이라는 식인 거죠. 얼마나 행복한데. 진짜 저 나중에 꼭 이런 집 가지면 그 공간에 맞게 예쁘게 꾸며보고 싶기도 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공간에서 그냥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예쁘게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오래된 것은 가라 아니 오라. 오래된 상가주택이 주부의 로망을 실현하는 낭만하우스로 바뀌었는데요. 반짝반짝한 새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들을 전통적이고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바꿔
분위기를 업시킨 마이맨션. 여기는 주부의 센스와 안목이 탁월한 제천 화산동 주택입니다.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마이 맨션.